앱센트 11월 출시 디자인 미리 살펴보니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인 현대 소형차 앱센트의 디자인이 공개됐다. 현대차가 7일 발표한 신형 앱센트의 디자인 이미지는 전체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이테크한 이미지가 강조됐다. 현대차는 슬릭 온 다이너믹을 컨셉으로 삼아 유연하게 흐르는 스타일과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반영된 매끄러운 형태의 차체 위에 세련된 스타일의 측면 디자인, 강한 캐릭터 라인 등을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길고 날렵한 스타일로 디자인돼 전체적으로 차체가 커 보이는 느낌을 주며 매끄러운 모양의 C필러를 적용해 쿠페의 느낌을 구현했다. 뒷면에서는 와이드한 리어램프를 장착하고 심플한 면 구성을 통해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었다. 실내 디자인은 조각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절히 활용해 하이테크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Y자 형상의 좌우 대칭형 크래쉬패드를 적용해 안정감을 강조했으며 크래쉬패드 상단부에는 강한 캐릭터 라인을 도입해 역동적인 이미지도 살렸다. 센터패시아는 강렬한 블랙 하이글로시와 메탈릭 컬러를 적절히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크래쉬패드 및 콘솔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스타일을 갖춰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앱센트의 렌더링은 한층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모던함, 역동성, 미래지향적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